단전호 명상 요가를 비롯한 영성의 세계는 단순히 내세에서의 육체와 정신의 단련을 넘어 내세에 대한 준비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점점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영성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합니다. 현생의 행복한 삶과 내세의 안정적 보장을 꿈꾸며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능력과 영생불사 해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법안 층찰을 통하여 이러한 일면을 엿볼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이것을 암시하는 형상의 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도가나 선도 단전호흡의 경우에는 대주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일정한 치유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바로 기를 이용한 치유 같은 것인데요. 자신은 물론 타인을 기를 이용하여 치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법안층차에서 나타나는 이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 웬 지팡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팡이는 몸 안에 단전, 즉 9개의 단전으로 구성이 되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명 헤르메스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도 그렇고 이 지팡이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번 나오게 되며 그 모습도 업그레이드 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것 역시 영성의 마지막 과정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뱀두 마리가 올라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지팡이로서 전령의 신 헤르메스 지팡이라고 합니다. 카두케우스는 고전 라틴어식 발음이라 오늘날 로망서군이나 영어의 관례에 따라 카두세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케리케이온이라고 합니다. 카두케우스는 그리스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쓰였던 상징이며, 처음에는 양 가지가 꼬인 나무 막대였으며, 이는 우월을 상징하며, 현실의 사자와 대사들이 그들의 비폭력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상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언젠가부터 두 마리 뱀으로 해석되었고, 뱀이 땅 속과 땅 위를 마음대로 오가는 것에 착안하여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명부를 오고 가며 동시를 전달하는 헤르메스의 역할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헤르메스 지팡이처럼 여겨진 이후에는 빠른 속력을 상징하는 한 쌍의 날개가 두 마리 뱀 위에 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계속 뜻이 늘어나 죽은 자를 명부로 안내하는 이른바 저승사자의 역할이라든가 상인이나 거짓말쟁이, 양치기, 도박사, 도둑 등의 수호를 상징하기도 하고
죽어가는 자를 편안하게 가게 해주는 등의 뜻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최면에 빠뜨리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헤르메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한번 써먹었으며, 그래서 국내 그리스 신화 번역본에서는 종종 최종 장면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르고스를 죽일 때 이 카두케우스를 써서 잠재웠다고 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을 거쳐 재해석되어지고 거기에 소설 속의 소재로 사용이 되며 또한 각색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무엇이 진짜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세피로트에서나 메타트론에서도 다 모두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 허구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의외로 위 내용들을 그렇게 허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원형은 막대기 하나의 지팡이로 시작하여 이견생에서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과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며 이는 마지막에 날개를 달게 되는 형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쿤달리니 역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단순하게 신화나 전설 속 또는 소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